삼성을 던져라 SK 핸드볼 코리아 리그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마산 실내체육관입니다. 1라운드 무패 행진을 기록 중인 두산과 지난주 청주 경기에서 첫 승을 신고한 충남체육회가 시즌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경기도 백상서 해설위원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두의 예상대로 두산이 1라운드 초반부터 1강 체제를 구축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최강 두산이 무패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그 구성이 잘 돼 있고 네. 또 팀 전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돼 있기 때문에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개막 이후에 3연패를 기록하던 충남체육회였는데요. 지난주 청주 경기였죠. 드디어 올 시즌 최약체로 평가가 되고 있는 상무에게 첫 승을 거두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최약체지만 그래도 좋은 경기 내용과 또 이렇게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컸기 때문에 오늘 네. 아주 두산과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두산 그리고 첫 승을 신고한 충남체육회와의 1라운드 경기인데요. 자, 이 두산이 1강 체제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 올 시즌도 4전 전승을 기록하면서 현재 1위에 올라있고 오늘 경기를 펼치는 충남체육회는 지난주 첫 승을 거두면서 1승 3패 현재 5위에 올라있습니다. 자, 앞서 경기가 펼쳐졌었죠. 오늘 인천도시공사가 하남시청에게 24-21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1라운드를 3위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됐고요. 조금 전에 끝났던 SK와 상무 피닉스 정말 아쉬운 경기였어요. 네, 오늘 또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인데 마지막에 김재수 선수가 퇴장을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려운 경기 속에서 패했습니다. SK 호크스가 27-26 정말 어렵게 신승을 거두면서 현재 4승 1패로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1라운드 연승과도 정말 예상된 두산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탄탄한 수비, 그다음에 수비에 의한 또 속공 득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박찬현 선수의 슈퍼 세이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경기를 쉽게 또 풀어 나갈 수 있고요. 또 정의용을 추구해서 득점이 고른 분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강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산은 현재 공격을 정의경, 조태훈 이 두 명의 선수가 이끌고 있고 여기에 김동명 선수의 버팀목 역할도 상당히 힘을 더해주고 있죠. 자, 화면에 정의경 선수가 살짝 잡혔는데 지난 라운드까지 30득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공동선두 나서고 있는 두산의 정의경 현재 4전 전승을 거두고 있고 111포인트는 이 모든 팀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공격이 굉장히 화려하고 기술이 좋기 때문에 득점률이 굉장히 높은 팀입니다. 네, 자, 반면에 충남체육회는 득점이 87점, 득점 부분 공격력이 상당히 좀 처져 있어요. 네, 굉장히 그 좋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두산보다는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의경 선수가 현재 어시스트 부분 15개를 지난주까지 기록하면서 현재 2위에 올라있는데요. 정의경 선수의 선수 커리어 통산 어시스트가 224개입니다. 2위 기록이 229개를 기록한 이재호 선수였는데 이재호 선수가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에 마이너스5예요. 네, 뭐 정의경 선수 굉장히 득점도 많이 하지만 이제 피벗에 대한 어시스트 그다음에 윙에 대한 어시스트가 많기 때문에 네.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충남체육회는 일단 이은호 선수와 최범문 선수가 주로 공격 주포의 역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아직 득점포가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매 경기마다 좀 어려운 경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이 두 선수의 득점이 터져야지만 이길 수 있는 그 방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좀 더 득점이 많이 나와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를 기록했고요. 이번 시즌 연고지를 천안으로 옮긴 충남체육회 이은호에 대한 집중된 견제 해소가 최고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4전 전승을 거두고 있는 두산입니다. 가장 먼저 있었던 경기 인천도시공사에게 승리를 거두었고 상무피닉스 SK호크스와의 경기가 기대가 됐는데 사실 이 경기가 좀 싱겁게 끝났어요. 예, 많은 기대 속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두산의 그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네. 팀을 이끌고 있는 윤경신 감독, 뭐 팀만큼이나 정말 버팀목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는 윤경신 감독이고요. 자, 여기에 맞서는 충남체육회 드디어 지난주 청주 경기에서 상무피닉스에게 21-16 승리를 거두면서 첫 승을 거두어냈던 충남체육회입니다. 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훈 감독인데 올 시즌 두산과는 첫 번째 맞대결인데요. 워낙 강팀하고 좀 붙게 됐어요. 그렇죠. 이제 1라운드 마지막 경기인데요.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싸우다 보면 또 좋은 결과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자부 이 골키퍼 세이브 순위를 보게 되면은 인천도시공사의 안중기 선수가 지난주까지 가장 많은 세이브를 기록했고
2위가 바로 두산의 박찬영 선수가 올라있고요. 3위에는 박찬영보다 한계가 적은 충남체육회의 남성철입니다. 네, 이 세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골키퍼로서 굉장히 팀에 대한 역할이나 또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누가 어떻게 선방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남성철 선수가 잡히고 있는데 또 팀에는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오늘 경기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경기에 나서는 두산과 충남체육회 선수들입니다. 두산은 정의경과 이한솔, 구창은 송인준, 임덕준, 박찬영, 조태훈과 김동명, 김신학과 나승도, 황도엽, 화무경과 강전구, 정관중, 정진호 선수가 경기에 나서게 되겠는데요. 황도엽 선수는 오늘 경기 부상으로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죠. 황도엽 선수 부상으로 인해서 경기를 못 나서는데요. 그 대신 뭐 나승도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두산은 뭐 선수들보다 감독이 더 유명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또 분데스리가에서도 또 득점왕까지 하고 베스트 또 세븐상도 여러 차례 받은 그 아주 훌륭한 감독입니다. 네. 자, 이에 맞서는 충남체육회 오늘 경기에 나서는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훈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민규와 이상욱, 조정래, 배진영, 이은호와 남성욱, 박영준, 최범문, 이묘섭과 박성한, 박경섭과 남성철 선수가 오늘 경기에 나서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충남체육회에는 남성철과 남성욱 선수가 쌍둥이 형제고요. 이 조금 전 경기에 앞서서 지금 박찬영 선수가 상을 받았죠. 네, 뭐 800세이브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상을 오늘 받았는데요. 네. 아주 뭐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또 국가대표 선수도 했고 팀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훌륭한 선수입니다. 통산 800세이브를 기념하기 위해서 두산 박찬영 선수에게 지금 부상과 함께 꽃다발이 전달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지난주까지, 지난주 청주 경기까지죠. 무려 42개의 세이브로 남자부 세이브 순위 2위에 올라있는 박찬영. 그리고 1위는 인천도시공사 안중희 선수인데 오늘 1라운드 경기에 1번 경기였습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실 안중기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승리를 가져갔어요. 네, 엄청난 슈퍼세이브보다 팀의 또 활력사가 되고 뒤에서 든든히 막음으로써 팀의 승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오늘 경기의 심판은 김민경 구본옥 심판이 경기를 끌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두산이 조금 앞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 오늘 경기예요. 네, 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지만 팀 칼라가 두산은 굉장히 수비가 강하고 빠르지만 또 충남체육회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허슬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네. 두산을 이걸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훈 감독 그리고 박경석 선수는 플레잉 코치를 역임하고 있는 충남체육회. 지난주 상무전 승리에 이어서 오늘 강적 두산을 맞이해서 과연 어떠한 경기 내용을 펼쳐보일지 기대가 되는 충남체육회고요. 올 시즌 1강으로 지목이 되면서 현재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두산입니다. 오늘 1라운드 마지막 경기 되겠는데요. 두산과 충남체육회와의 경기 잠시 뒤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배진영 선수가 이제 골문을 지키게 되는 충남체육회 그리고 박찬영 선수가 두산에서는 먼저 나왔습니다. 전반전 30분 경기 충남체육회 선공으로 먼저 출발합니다. 천천히 경기 풀어갑니다. 남성욱 중앙으로 던져놓고요. 최범문 오른쪽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은호 선수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충남체육회 공격 루트에서는 만들어가야 숙제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최범문 선수가 어떻게 이제 좀 활용을 해서 슛을 많이 하고 득점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남성욱 중앙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호핑 뒤쪽으로 내주고 이어받고는 이은호. 다시 남성욱. 최범문. 조정래가 나와서 공 받아주고요. 먼 거리에서 호핑 이후에 뒤쪽으로 짧게 패스 연결. 남성욱! 오른손 던져봅니다만 한 개의 세이브 추가하고 있는 박찬영. 자, 이렇게 또 한 개의 세이브가 추가가 되네요. 자, 역시 이제 박찬영 선수 뒤에서 든든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수비하는데도 굉장히 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들에서 보셨듯이 수비가 탄탄해야 되고 이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가 잘 터지게 되면은 공격도 잘 풀리게 됩니다. 당연히 잘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자, 충남체육회는 지금 재력6에 대한 수비가 아니고 3-2-1에 대한 그런 수비를 쓰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정의경 선수를 적극적으로 이제 마크를 하겠다라는 그런 수비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김동명 뒤쪽 빼주고 조태훈이 나승도. 다시 중앙에는 조태훈, 정의경. 사이드 쪽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그대로 슈팅까지 연결. 하지만 휘슬이 울렸고요.
디펜스 파울. 지난주 청주 경기와 이번 주 그 계속해서 이제 여자부는 이 큰 국제 대회를 앞두고 지금 국가 대표가 소집이 됐기 때문에 남자부 경기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자가 지금 아시아 선수권 대회가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네.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조태훈이 이어받고 강전구 왼쪽으로 내줍니다. 정희경. 자, 지금 김동명이 빠져 있고요. 왼쪽 윈플레이. 오른손 강슛으로 선제골. 1대0으로 앞서 나가는 두산입니다. 자, 김동명 선수가 자기 위치가 아닌 윙에 가서 지금 득점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슛을 굉장히 잘 보고 득점을 잘했습니다. 체격도 좋고 이 상당히 이 하드웨어가 좋은데 피벗 플레이어가 지금 윙 플레이어로 변신을 했어요. 네, 뭐 아주 멋진 슛을 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리를 위치하면서 득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여러 자리에서 득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최범문 피벗 플레이 안쪽으로 찔러주고 슈팅까지 연결합니다만 일단 막혔고요. 일단 그 이전에 디펜스 파울 옐로 카드까지 이어집니다. 자, 나승도 선수 그다음에 박경수 선수가 몸싸움 좀 보십시오. 굉장히 심하죠. 네. 야, 완전히 슛을 때려서 때리러 들어가야 되는데 7m 들어가 안 나오고 그냥 옐로 카드만 나왔습니다. 박경석 선수는 체중이 100kg가 넘는 거구예요. 그 선수를 밀어붙였습니다. 중앙으로 연결시켜주고 먼 거리 롱슛 막혔습니다. 이렇게 이은호가 막히기 시작하면 충남체육회의 공격은 어려워집니다. 네, 박찬준 선수 뭐 전력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왼쪽 사이드 돌파 시도 하지만 디펜스에 걸렸고 휘슬이 울렸습니다. 9m 피드로 정희경 왼쪽으로 강전구와 정희경에 이어받고 오른쪽에는 조태훈. 정희경의 도움 조태훈의 득점포. 이 두 선수의 공격 루트가 오늘 과연 어떻게 활용이 될지. 여기에 또 김동명까지 버티고 있는 두산입니다. 조태훈이 들어왔어요. 왼손 슈팅 이번에는 막혔고 또다시 수비자 범칙. 9m 드로우 조태훈 빠르게 이어받고 피벗 플레이 김동명 살짝 내줬습니다. 오른손 슈팅 여기는 막혔네요. 자, 지금은 이제 또 점프를 뜬 상태에서 밀었기 때문에 네. 7m 들어와 옐로 카드가 주어졌죠. 자, 이렇게 두산은 이렇게 김동명에 대한 그런 피벗 플레이가 굉장히 능한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남체육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아야 될지 생각을 하고 오늘 경기에 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명을 뒤쪽에서 두 명이 에워쌌는데 패스가 만들어졌고 정희경의 슈팅 그리고 푸싱 파울로 7m 드로우 조태훈 들어갑니다. 2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두산입니다. 13년간의 독일 분데스리가 선수 생활 아직도 득점왕의 자리가 깨지지 않고 있는 윤경신 감독인데요.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전설의 선수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또 팀 지도하는데도 굉장히 또 훌륭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감독으로서의 리더십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감독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첫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충남체육회. 최범문 오른쪽 돌려놓고 돌아오는 공 남성욱에게. 남성욱이 중앙으로 직접 갑니다. 뒤쪽 내주고 오른쪽 사이드라인 천천히 직공으로 다시 한번 돌려보고 있는 충남체육회. 남성욱 최범문이 왼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최범문 이어받고 남성욱 중앙에 김동명이 버티고 있는 두산. 자, 경기 초반이지만 두산이 수비가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네. 이를 어떻게 이제 뚫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패시브 플레이 상황. 자, 밀고 들어갔던 충남체육회 공격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디펜스 파울. 최범문과 이은호가 막히면 정말 답답하죠. 먼 거리 이은호 또 막혔어요. 자, 이은호 선수 슛을 좀 늦춰서 때리지 말고 빨리 때리는 슛을 해야지만 골키퍼가 방어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슛을 구사를 해야 됩니다. 김동명의 블록에 막혔던 이은호 최범문. 자, 계속되는 패시브 상황인데요. 자, 이제 서너 번 패스 안에 충남체육회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남성욱 다시 한번 나승도의 파울. 슛 한번 때리기 이렇게 어렵군요. 네, 지금 바로 또 슛을 던져야 되는데 네. 슛 때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수비가 너무 강합니다. 남성욱 이어받고 그대로 다시 한번 그렇죠. 블록킹. 두산의 디펜스가 만들어냅니다. 정희경 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두산입니다.
이제 남자 대표팀은 2라운드 중반 이후에 휴식기를 갖게 되는데 내년 1월 달에 개최가 되는 세계 남자 선수권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A조에 속해 있죠. 프랑스와 러시아, 독일, 세르비아, 브라질 만만치 않은 이 상대들과 세계 대회에서 이제 자웅을 겨루게 되겠는데요. 이 남자 대표팀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는 건 참 오랜만이에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나가게 됐고요. 네. 아시아에서 이제 뭐 카타르라든지 여러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간만에 나가고 그다음에 또 강팀이랑 또 포진이 되어 있어서 맞습니다. 예, 조금 어려운 경기가 예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뭐 아시안 게임에서 동메달도 땄었고요. 또 조용신 감독이 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새로운 반란을 한번 또 일으켜 보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제 대회의 국가 대표들이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리그가 활성화가 돼야 되고 조금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이 리그가 이제 겨울로 이동을 하면서 네. 유럽 선진형의 그런 리그를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경기력이 향상되는 거를 위해서 이제 리그 시기를 바꿨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좋은 이제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봄에 개막해서 여름에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 시즌부터 가을 겨울 시즌으로 6개월의 대장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의 슈팅은 막혔습니다. 지금 8분여가 흘러가고 있는 전반전 아직 득점포 가동이 없습니다. 충남체육회 이은호 천천히 뒤쪽에서 공을 돌려보고 있는 남성호 최형문 이은호 남성욱이 시도해봅니다. 자 밀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수비대 반칙 그대로 원거리 첫 득점 이렇게 만들어지는군요. 최범문 선수가 물꼬를 터놨습니다. 충남체육회 최범문 선수가 원래 자리가 윙인데요. 오늘 경기는 이제 센터백에 들어와서 포진을 해서 첫 득점을 올렸고요. 네. 그다음에 충남은 지금 1대1 페인팅보다는 저렇게 피봇을 이용한 브록 그다음에 농시에 대한 득점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조태훈 정희경이 천천히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자 빠르게 기어를 올려보는데요. 밀고 들어갔습니다. 수비자 반칙 9m 드로우 김동명이 강전구 강전구가 반대쪽 반대쪽으로 갈라놨고요. 조태훈 짧게 밀어줍니다. 뒤쪽에 강전구 정희경 본인이 직접 밀고 들어가면서 피벗 플레이 막혔고 수비가 좋았던 중남체육회 골 에어라인 밟았어요. 네, 지금은 이제 몸이 6m 라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다시 9m 들과 주어졌습니다. 강정구 먼 거리에서 롱슛 막혔고 리바운드 싸움 세이빙으로 공을 따내고 있는 충남체육회 최범문이 몸을 날려서 공을 가져왔고요. 천천히 공 이어받고 있는 박경석 이은호가 뒤쪽에 최범문 남성욱 자 오늘은 조정래 선수가 왼쪽으로 빠져있는 충남체육회입니다. 박용준 아직까지 이은호 선수의 득점포가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충남체육회 남성욱이 왼쪽으로 천천히 이동 다시 뒤쪽에 있는 최범문에게 최범문 선수가 자신의 포지션이 아니어 오늘 센터백의 역할로 공격 조율하고 있는 충남체육회 이은호 뒤쪽으로 빼줍니다. 남성욱 최범문 다시 이어받고 공격 기회 엿봅니다. 밀고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수비자 반칙 다시 한번 천천히 지공으로 뒤쪽 공 돌리고 있는데요. 남성욱이 밀고 들어가면서 이은호에게 이은호 퍼펙! 그대로 슈팅은 골대 맞고 나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강전구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두산의 공격 공간이 비었네요. 그대로 바운드 슈팅! 득점으로 연결 3대1로 앞서가고 있는 두산입니다. 이번 마무리는 임덕준이 마무리 지어주는군요. 자 충남체육회는 또 슈팅 미스 그다음에 미스가 나오면 저렇게 두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득점이 소공 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빨리 백코스를 해서 정비를 해야 됩니다. 네. 3대1로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두산입니다. 공격의 물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박성환 선수가 경기에 투입되어 있군요. 이은호 박성환 다시 이은호 거쳐서 최범문에게
박성환 이어받고 조정래가 돌아 나옵니다. 이은호 먼 거리 롱슛. 그렇죠. 지금 이은호 선수의 왼손 슈팅은 두 번 모두 골대 강타예요. 그리고 정희경이 이어받고 중앙에서 왼쪽으로 떴어요. 로빙슛 골대 맞고 뒤쪽에 골라인을 벗어납니다. 지금은 임덕준 선수가 너무 아쉬워하는데요. 자, 이은호 선수 괜찮으니까 슛을 좀 더 적극적으로 때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슛을 너무 각을 보다 보니까 슛진 득점이 어려운데 거기를 좀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시즌 두산의 경기 네 경기 모두 보게 되면은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더욱더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지금 이은호 선수가 교체가 되면서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은호인데요. 대신에 임요섭이 경기 투입되어 있는 충남체육회. 뒤쪽 내주고 최범문, 박성환, 최범문 이어봤습니다. 중앙에서 롱슛. 하지만 박찬영 정면. 매번 슈팅이 골키퍼 정면 아니면 지금 골대를 때리고 있는 충남체육회. 이번에는 좀 강하게 밀었죠. 거친 파울로 옐로 카드까지 이어지고 있는 박경석입니다. 예, 박경석 선수가 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심하게 푸시를 했기 때문에 네. 옐로 카드가 주어졌는데요. 자, 두산은 지금 굉장히 빠른 템포, 그다음에 지공과 속공을 겸비해서 지금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격의 고삐를 더 당기고 있는 두산은 지금 골키퍼를 빼고 공격 라인에 7명의 선수 필드 플레이어를 투입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7명이 공격을 하게 되는 두산인데요. 골문을 비워놓고 두들기고 있는 두산의 공격. 정희경이 오른쪽으로 내주고 이어봤습니다. 조태훈 점프하면서 왼쪽으로 내주고 그대로 환상적인 컴비 플레이가 득점으로 연결되고 있는 두산이네요. 그렇죠. 약속된 그런 플레이가 지금 나와서 득점이 됐고요. 그다음에 충남체육회는 이러한 변칙적인 공격에 대한 수비가 빨리 적응이 돼야 되는데 아직 적응이 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초반에 강경구 선수의 역할도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는 두산입니다. 다시 남성 선수가 투입이 됐군요. 박성환 이면서 거쳐서 왼쪽 오른쪽에 있는 박용준. 다시 공은 돌아옵니다. 중앙에 박성환, 남성호 중앙 돌파, 피바 플레이 비었어요. 그대로 오른손 또다시 골대. 오늘 골대 부름이 너무 많은데요. 네, 박찬영 선수 그리고 빠르게 공격전 이 슈팅은 자, 맞고 굴절되면서 공격권 가져옵니다. 충남체육회 조금 전 두산의 공격은 이 강전구의 오펜스 파울로 공격권을 내주고 말았는데요. 그 이전에 박경석의 완벽한 노마크 찬스 너무 아쉬웠죠. 자, 지금 박찬영 선수에 대한 그런 약간의 어떤 두려움이 좀 있는 거예요. 충남체육회 선수들이요. 네. 괜찮습니다. 보고 여유를 갖고 득점 슛을 때리면 충분히 득점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여유를 갖고 슛을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준이 뒤쪽으로 중앙에 남성호 떴어요. 자, 개인이 혼자 붕 떠서 시간차 공격을 한번 이어가 봤는데 다시 수비자 손 맞고 공격권 계속 이어나가는 충남체육회입니다. 전반전 15분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성환 자, 쓰러지면서 그대로 슈팅 때렸는데 자, 골대 맞고 들어가지 않았네요. 자, 벌써 골대만 몇 번째인가요? 네 번째 골대 강타. 피버 플레이! 부산은 깔끔하게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김동명의 장점이죠. 파워풀한 또 슛, 몸싸움 거기에 대한 득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남체육회는 네. 굉장히 수비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충남체육회 선수들 초반에 굉장히 불운이 따르고 있습니다. 골대를 그렇습니다. 계속 맞추고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슛에 대한 그런 정확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5대1 넉점 뒤져있는 충남체육회. 최범문 선수의 이 첫 골 이후에 지금 득점포가 말을 듣지 않고 있는데 매번 골대를 때리고 있습니다. 박성환, 박경석이 내려와서 받는군요. 남성호 밀고 들어갔습니다. 넘어지면서 슈팅을 때렸는데 수비자 만치. 9m 드로우. 남성욱
박성환 그대로 때려봤어요. 원바운드 되면서 그대로 골망을 흔듭니다. 자 이렇게 반박적 빠른 슈팅 뭔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이윤호 선수는 경기에 투입이 되지 못하고 있네요. 네, 이윤호 선수가 오늘 뭐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저렇게 슛을 짧게 빠르게 때려야지만 골키퍼나 수비가 대응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슛을 때린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윤경신 감독은 공격 상황에서는 골키퍼 빼고 지금 7명으로 지금 경기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득점 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 수비에 대한 것을 또 충남체가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 이번에는 조태훈이 중앙에서 롱슛으로 벌써 여섯 번째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이제 피버플레이어 김동명을 대신해서 송인준이 경기에 투입되어 있는 두산. 일단 공격에서는 김동명, 뭐 수비할 때는 송인준 이렇게 다양하게 선수를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 윤경신 감독입니다. 네, 수비 그 전문 선수이기 때문에 수비는 또 교체를 해주고 김동명 선수는 공격적인 그런 면 또 그 체력 안배를 위해서 계속 수시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환, 박병석 나와서 공 받고 남성욱이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이면서 지금도 또 걸렸죠. 하지만 이번에는 좀 거친 무릎으로 나승도 선수에게 2분간 퇴장이 주어지는데요. 자, 지금은 이제 그 볼을 누드와 볼을 잡기 위해서 그 몸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네. 무릎을 썼다 그래서 이제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6대1로 넉점 뒤져 있는 지금 충남체육회 좋은 찬스를 만들어냈고요. 뭐 분위기를 좀 반전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 슈팅은 막혔어요. 자, 나승도 선수가 지금 발로 막았기 때문에 네. 고의적으로 발로 막았기 때문에 2분간 이제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골키퍼가 아닌 상황에서 선수가 이제 발로 막는 거는 이제 좀 큰 파울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2분 퇴장이라는 그런 결과를 낳는 거죠. 충남체육회는 지금 슈팅도 또 골대네요. 벌써 제가 기록한 것만 여섯 번째인데요. 오늘 아주 이것만 다 들어갔어도 지금 앞서고 있는 충남체육회입니다. 예, 예. 지금 너무 안 풀고 있고요. 이 골대가 참 원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박찬영을 대신해서 이 골대가 모든 걸 다 커버해주고 있는 두산입니다. 오늘 운도 많이 따르지 않고 있는 충남체육회. 조태훈이 이어봤고요. 정희경 천천히 여유있게 경기 풀고 있는 두산입니다. 정희경, 강전구, 임덕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정희경 이어봤고 이번에는 박용준의 파울. 자, 지금 한 명이 두산은 퇴장당해 있기 때문에 골키퍼 빼고 필드 플레이가 들어갔는데요. 네. 여의치 않으면 또 빨리 또 교대를 해서 골키퍼가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김동명 외곽으로 내주고 자, 때려야 정의경. 돼요. 그렇죠. 자, 돌면서 완벽한 개인기로 한 골을 만듭니다. 야, 역시 정의경 선수 완전히 슛자에서 호핑을 한 다음에 360도 턴을 해서 저렇게 슛을 때리지 않습니까? 네. 네, 아주 그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저런 그 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MVP다운 면모를 과시했던 정의경 그리고 그 슈팅도 사각지역으로 완벽하게 꽂아 넣었어요. 골키퍼를 완전히 보고 그 다음에 슛을 때려서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묘섭 오른쪽 측면 돌아오는 거 왼쪽에 있는 남성호 반대 방향 갈라놨습니다. 들어오면서 사이드에서 가볍게 완벽하게 김민규의 득점. 하지만 여전히 7대3 넉 점 뒤져 있는 충남체육회. 이번 공격에서는 그대로 박찬영 선수가 머물러 있네요. 예, 퇴장된 선수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정상적으로 이제 6명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훈, 정희경, 정관중 선수가 경기 투입되어 있는 두산입니다. 들어가자마자 공을 이어받았고요.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수비자만칙. 하지만 두산은 현재 패시브 플레이. 자, 빠른 시간 안에 슈팅까지 만들어내야 되는데 완벽하군요. 아, 오른쪽 사이드가 완벽하게 비어있었어요. 네, 정희경 선수 뭐 득점도 득점이지만 저렇게 어시스트 하는 것도 굉장히 능하거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어시스트를 또 1위를 하고 있고 아주 좋은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이런 분위기, 이런 좋은 경기력이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까지 좀 이어지기를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남성욱
먼 거리 롱슛. 다시 한번 이번에 박찬영에게 막혔고요. 빠르게 올라가는 두산의 공격. 정희경, 조태훈 오른쪽 또다시 비었네요. 나승도 슈팅. 깔끔하네요. 두산은 빠르게 공격 마무리도 완벽하게. 어느덧 스코어는 이제 9대3입니다 지금 너무 밀리는데요, 충남체육회. 네. 흐름을 끊어야죠. 끊어야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김태훈 감독이 작정 타임을 걸어놨습니다. 네. 하지만 작전 타임을 해놓고 일단 오늘 경기 판정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김태훈 감독이 경기 감독관에게 좀 어필을 하고 있어요. 오늘 두산은 이 골대가 박찬영 선수 그 이상으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 골대 맞는 장면이 지금 리플레이로 나오고 있는데 계속되는 골대 부분에 울고 있는 충남체육회입니다. 자, 골대도 골키퍼와 일부분이거든요. 네. 같이 이제 통하기 때문에 뭐 골대도 세이브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그 어려운 경기를 또 충남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800 세이브에 이어서 오늘도 선방쇼를 이어가고 있는 두산의 박찬영. 그리고 공격 때는 자주 빠지면서 쉬고 있어요. 네, 체력 안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술적으로 또 일곱 명이 필요할 때는 나와갖고 또 팀 플레이를 하고 아주 오늘 좋은 여러모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 감독 오늘 경기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 경기 판정에 대해서 또 불만이 좀 많습니다. 경기 감독관에게 어필을 했었고요. 계속되는 어필이 이어지고 있는 김태훈 감독인데요. 네, 뭐 경기도 심판의 또 일부고 심판이 뭐 열심히 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심판한테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태훈 감독이 계속 항의를 하다 보니까 심판이 이제 2분간 팀 파울을 줘서 한 선수가 2분간 퇴장으로 지금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가 개인적으로 심한 반칙을 안 하더라도 팀 파울에 이제 벤치에 또 파울이 들어가게 되면 한 명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금 김태훈 감독이 너무 어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충남체육회가 골문 비워놓고 이제 6명의 필드 플레이어로 공격을 이끌어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박찬영 선수가 상대편 골키퍼 없다 계속 좀 외쳐주고 있죠. 자, 또 실수를 하게 되면 골대에 바로 던져서 득점을 하기 때문에. 네. 충남체육회 지금 신중하게 공격을 해야 되고요. 다시 필드가 나가고 골키퍼가 지금 교체된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피벗 플레이. 하지만 다시 한번 박찬영에게 막혔고 빠르게 골키퍼가 자신의 골문을 지키러 들어가고 있는 충남체육회. 나승도 이어받고 있는 두산의 공격. 이제 공격에서는 김동명이 다시 투입되고 있는 두산입니다. 조태훈, 정희경, 조태훈 쪽으로 정희경이 이어받고 조태훈 오랜만에 왼쪽으로 이동. 왼쪽 사이드에서 윙슛! 원바운드 또 한 골 더해놓습니다. 임덕준입니다. 오늘 임덕준도 경기 초반에 득점포 가동 좋은데요. 네, 임덕준 선수 이제 점프를 완전히 떠서 골키퍼를 보고 지금 슈팅을 때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전에 정희경 선수의 어시스트, 굉장히 어시스트를 잘 받았고 그다음에 슛을 잘 때려서 득점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많은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정희경. 그런데 지난주까지 이 남자부 득점 순위 그리고 도움 순위 모두 탑5 안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남성욱입니다. 왼쪽에서 떴는데 막혔고 일단 사이드라인 바깥쪽으로 공 떨어집니다만 공격권은 충남체육회. 그 이전에 아 지금 푸싱 파울이 연결이 되거든요. 최범문이 자신의 위치 돌아왔습니다. 자, 이은호 들어왔어요. 허핑 플레이. 슈팅은 어렵고 뒤쪽에 남성호 드리블하면서 중앙에 기회를 엿봅니다. 롱슛이었는데 정말 저 골대 어떻게 하면 골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자, 박찬영 선수가 뭐 잘 막는 것도 있지만. 네.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고 나온 것 같아요. 슛을 때리는 길목을 가서 딱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거나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기량으로 오늘 선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골키퍼와 충남체육회 공격수들 간에 기싸움에서 밀려 있습니다. 충남체육회가 충남체육회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360도 회전 이후에 깔끔하게 아 이번에도 멋진 슈팅을 만들어내고 있는 정관중입니다.
오늘 윤경신 감독이 할 일은 그냥 박수 치고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박수 치고 격려만 해주면은 경기가 네. 이제 잘 풀리고 있네요. 사실 두산이 이제 좀 슬로우 스타트여서 후반전에 빛을 발하는 팀이었는데 오늘은 뭐 전반부터 아주 세게 밀어붙이는데. 네, 완전히 세게 밀어붙이고 그다음에 또 골대가 또 두산 편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또 골이 이렇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그렇군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산은 8명이 플레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쪽 이번에는 이현호가 오늘 경기 첫 득점. 자, 지금은 또 이현호 선수가 득점을 하고 슈팅 때리는 순간 이제 임덕 선수가 또 밀어갖고 옐로 카드를 또 받았습니다. 네. 자, 이현호 선수 저렇게 저돌적으로 들어가서 슈팅을 때리면 굉장히 박찬준 골키퍼 봐도 막기 힘든데 너무 슬로우 하다가 보니까 득점이 안 나오고 있어요. 좀 더 강하고 그다음에 또 멋진 슛을 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윤경신 감독은 경기가 잘 풀리다 보니 이제 신인 선수인 함우경 선수도 경기 투입을 시켰습니다. 조태훈과 정희경, 김동명이 공간을 만들어주고 정관중이 돌면서 정희경 쪽으로 뒤쪽에 조태훈, 정관중, 뒤쪽에 정희경 떴습니다. 슈팅이 어렵네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패시브 상황. 빨리 슛을 때려야 되죠. 이번에는 골대 한번 도와주는군요. 충남체육회 이은호, 최범문 빠르게 올라오면서 돌파슛도. 한 명의 공격수, 두 명의 수비수 뒤엉켜 넘어집니다. 자, 충남체육회는 지금 골키퍼 선방 또 실수에 의한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 빨리 공격을 전환을 해서 득점을 해야 되는데 스타트가 너무 늦어요. 네. 좀 빨리 스타트를 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이런 전체적인 플레이가 나와야 됩니다. 이상욱 선수가 경기 투입돼서 이제 경기 조율을 합니다. 남성욱, 이상욱, 이은호 피벗 플레이어 내려와서 공 터치 뒤쪽으로 이상욱, 이은호가 밀고 들어갑니다. 원바운드 스팅. 또다시 다리에 걸렸어요. 정말 오늘 철벽 수비 무시무시합니다. 자, 박찬희 선수 너무 무시무시하고 위치에 대해서 지금 슈팅을 못 때리고 있어요. 선수들이 아, 지금도 이은호 선수의 롱슛이 정말 깔끔했거든요. 네, 미리 가서 딱 보고 있다가 막는 그런 그 재치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많은 스코어 차로 전반전에 앞서가고 있는 두산입니다. 벌써 11-4 7점 차 앞서가고 있는데요. 자, 여유있게 경기 풀어가고 있네요. 강전과 정희경, 김동명, 정희경, 조태훈 뜨면서 호핑 플레이 왼쪽으로 내주고 정희경이 이어받았어요. 사이드슛 어렵고 이번에는 공격적 파울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오버스텝에 주어졌는데요. 네. 자, 빨리 이렇게 충남체육회 빨리 나와서 득점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오른쪽에 비었어요. 로빙슛! 아, 로빙슛마저 예측을 하고 이걸 또 따내는군요. 예, 박찬현 선수 대단합니다. 오늘 정말 충남체육회 선수들이 보기에 박찬현 선수는 얄미울 정도로 잘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함은경 선수가 두산의 함은경 선수가 슈팅하는 과정에서 점프를 뜬 상태에서 약간 무릎을 댔기 때문에 네. 옐로 카드를 또 받았습니다. 오늘 또 박찬영의 동무대군요. 엄청난 선방수 선보이고 있는 박찬영. 이렇게 골키퍼가 골문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으면 이 핸드볼 경기가 자연스럽게 공격도 잘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공격 수비 뭐 다 아, 이번 인터셉트입니다. 이은호 1-1 완벽하게 이번에 박찬영 어떨지 로빙슛. 뭐 완벽한 이런 플레이는 박찬영도 어렵죠. 그렇죠. 깔끔하게 이은호가 마무리 짓습니다. 이제 전반전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조태훈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이동. 다시 중앙에 조태훈 거쳐서 송민주. 조태훈이 뒤쪽으로 짧게 내줍니다. 강정구 밀고 들어가네요. 원바운드 슈팅 리바운드 싸움. 충남체육회가 가져오면서 최범문이 이어갔습니다. 조정래, 최범문 뒤쪽에서 끌어안았죠. 강정구의 수비자 반칙.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자, 정리를 좀 잘 해야 되는 충남체육회인데 그러기에는 스코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네요. 네, 저 한 골을 더 넣고 또 막는 그런 전술이 필요해야 합니다. 이상욱이 떴습니다. 이번에는 골대가 도와줬어요. 골대 맞고
골망을 흔들었던 이상욱. 이번에는 골대가 도와줬네요. 네. 김태훈 감독도 모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박수로 이상욱의 슈팅에 힘을 더합니다.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은 전반전. 송인준, 조태훈, 정희경은 빠져있습니다. 강전구가 밀어주고 송인준, 조태훈, 송인준이 오른쪽 측면 다시 중앙으로 돌아나오고 있는 두산의 공격. 강전구가 중앙, 송인준 다시 9m 드로우. 패시브 상황. 두산은 이제 6번 이내에 슈팅! 두 번만에 슈팅해서 일단 만들어냈는데 골키퍼 막고 사이드라인, 공격권은 계속 두산입니다. 자, 이제 골키퍼가 막고 나오게 되면 패시브가 풀리거든요. 네. 다시 이제 정상적인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두산의 공격. 강전구, 조태훈과 강전구 이어받았고요. 자, 여기에서 또 살짝 틀면서 오른손으로 완벽하게 꽂아 나왔습니다. 전반전 30분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 12-6 더블스코어. 두산이 앞선 가운데 전반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두산은 공격에서 득점이 많이 나왔고요. 또 특히 박찬영의 슈퍼세이브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편하게 경기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역시 두산은 공격에서는 정희경, 수비에서는 오늘은 박찬영 선수의 선방쇼가 이어지면서 전반전을 편안하게 12-6 마무리 지었습니다. 두산과 충남체육회와의 1라운드 전반전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는 잠시 뒤 후반전 경기 중계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산 실내체육관입니다.